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그 그들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에게 구하기를 오 왕이여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칙령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 이로다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서명하신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세 번씩 자기 서원을 드리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을 아소서. 왕께서 제정하신 칙령과 법규는 변경될 수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까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이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주의 처소 곧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과 싸우려고 주께서 그들을 보내신 길로 나갔을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이는 이제 내가 이 지원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눈이 영원히 있겠다고 그랬어요. 뭐 아무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뭐 예루살렘을 포격을 하고 어쩌고 그러고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포함한 나라들이 뭐 거기서 쓸어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사람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데 뭐 이렇게 툭 치는 건 별거 아닙니다. 눈동자를 누가 건드리면 이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먹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프로텍트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하여 늘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하고요 그냥 다릅니다. 다르게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참 그 이상하죠. 무릎을 꿇을 때더 은혜가 있어요. 그거 이상해. 하여튼 그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멘토 목사님도 그 노인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경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뭐 서양 사람이라고요 무릎을 못 꿇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 토백인데도
무릎을 꿇고 성경 읽는데니 모르겠어요. 지금 90이 넘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저도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참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해 주셨으면 되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죽었는데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그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불평 원망하는 거죠. 그게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어제 누가 전화가 좀 확 또 얘기를 하길래 감사라고 그랬죠. 감사라는 것은 감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일을 보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감사하는 뜻은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괴롭힐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한다. 아니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내 눈동자 괴롭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도 이렇게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갈 곳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 곳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이 와서 통치할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통치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사실 세상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죠. 물질만 구하잖아요.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가 뭡니까? 무엇을 추수해야 됩니까? 육신에 심는 사람은 썩어질 육신의 것을 결국 추수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추수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진짜 추수감사는 뭔가 하면은 나에게 주신 양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어서 성령의 복음의 씨를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면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곡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곡식이 익어서 쉬어서 추수할 때 됐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낸다. 이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육신에 먹을 그 밀과 보리, 쌀 이거 추수만 생각하니까 늑달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항상 되어 있다 이거요.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세상 떠나기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누구 목회자에게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전도 하나만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전도 하나만 됩니다. 목회자일수록 전도를 열심히 해야만 자기가 살아요. 예?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로마를 향하여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요청과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는 게 뭔가면은 주님이 다 이루어질 걸 알고 감사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뭔가면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면 그때그때 알려드려서 주님 이거 아세요. 그 뭔가면 그 회사에서 결제서를 옮기는 거 똑같아. 결제서를 빨리 옮겨야 돼. 이걸 한 건에 와가지고 무슨 뭐 철회 때 하고 뭐 부흥회 때 하지 말고 이것을 항상 차 타고 가다가도 밥 하다가도 청소하다가도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뭐가 생각이 나면 그때 기도하세요. 언제 다 할 건 몰아서 할 것도 잊어버렸는데 빨리 알려드리란 말이야. 빨리 하루가 급하다.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그랬죠. 이제는 어디서 들어요? 우리 안에서 들으세요. 우리 안에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안 계셨죠. 특별한 사람 안에 성령으로 계셨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어요. 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구해 가신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속삭일 수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뭡니까?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 그럴 때 결국은 어떤 일이 나와도요 당황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려고 그래. 문제가 터지면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하려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우리가 마음으로 해도 돼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해도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필요할 때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평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요 항상 훈련을 하고 있어야만 전쟁에 터져도 나가죠. 매일 먹고 놀다가 전쟁 터지면 나가면 다 죽어버리죠. 나갈 수도 무서워서 못 나가죠. 기도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맞고 있거든요. 공중에 전쟁이 되면 항상 전쟁 훈련을 해야 돼. 기도는 전쟁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 이걸 드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네 가지 결국 같은 거죠. 이것을 감사함으로라도 드려야 된다. 평시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꿀앉아 기도 안 해도 돼요. 항상 기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사람들이 야 잘 됐구나, 너 이제 함정에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이렇게 이미 계획한 사람들이 미리 딱 대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쾌재를 불렀겠죠. 마귀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막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쾌재를 울렸겠어요. 야, 내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랬지만은 결국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주님이 승리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아무리 괴롭혀도요 그저 감사함으로 가만히 있으면 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시간이 걸려요. 왜 걸립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집트 군대들이 막 따라올 때, 홍해 따라올 때 가만히 있어라 이놈들아. 빨리빨리 그러면 너희들 내가 이집트 군대들을 못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집트 군대가 다 바닷속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쏙 빠져나갈 때 물을 합쳐가지고 싹 죽였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항상 앞서가야 돼. 맨 꽁대기에 따라간 사람은 매일같이 죽겠다 그래. 매일같이 아이고 누가 뭐라고 매일 죽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꽁대기 가는 사람들 무섭거든. 앞에 가면 말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앞에 가야 돼. 앞에 여러분 마라톤도요 앞서가는 사람이 훨씬 쉬워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더 힘이 들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왕 주님 따라가려면 앞장서서 따라가야 되지 매일 꼬레비로 가면 안 된다. 매일 문제투성이야. 그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당신 왕에게 뭐라 하죠? 분명히 칙령에 서명했죠. 이러면서 아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뭣도 모르고 변경시키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겟세마네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그때 이미 모든 세상 죄들을 주님이 다 마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주님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이 칙령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안 죽일 수가 없는 건 똑같아. 아버지께서 잔을 마시라고 갖다 줬거든. 그게 마시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도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사자굴이 뭡니까? 우는 사자가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에 있는 굴이 뭐예요? 그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옥까지 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을 지옥까지 갖다 집어넣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눈을 감으신 거죠. 이 다리오 왕이 불쾌했죠. 얼마나 불쾌했죠. 아유, 이놈이 나 속였구나. 나를 기만했구나. 나를 조롱했구나.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에 자기 사인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를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다. 여러분, 빌라도도 주님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말이죠, 연약한 육신을 꼬셨잖아요. 이게 뭐죠? 주님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기셨죠.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죄는 없었죠. 결국은 주님께서 그 잔이 나타날 때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아버지께서 그때 그걸 마셨습니다. 어떻게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친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자신의 말씀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율법의 예표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주님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미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죄인의 죽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17절을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돌을 굴려다가 굴을 맞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4절에 미리 넘어가 본 말이죠. 그 사자들이 굴을 닫기도 전에 그 다니엘을 쳐넣던 사람들을 그냥 모든 뼈들을 그냥 그 산산조각님에 부숴버렸더라. 근데 다니엘을 그 굴에다 넣고 사실 그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돌로 막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그렇죠? 예수님을 말이죠. 예수님을 무덤에 갖다 놓고 돌로 막았죠. 그렇죠? 부활한다는 얘기 들었거든 자기들이. 혹시 부활하더라도 못 나오게 하려고. 그 뭐 예수님 그 밀고 못 나오고 했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여기서 바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형을 여기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자굴이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무덤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게 되면은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더라. 군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또 봉인까지 했어요. 누가 뜯을까 봐. 이렇게 철저히 했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철저히 돌을 굴려놨지만은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다니엘서도 봐라 좀. 신약만 보지 말고 다니엘서도 좀 봐라. 에스겔서도 좀 봐라.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도 좀 봐라. 창세기도 봐라. 왜? 성경은 그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신약이 나오기 전이니까. 나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나에 관해 말. 바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의 그림자가 보이죠. 몸은 그리스도다. 이전에 기록된 것은 그림자다. 율법은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있는 2000년 후에 나타난 몸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거꾸로 비치니까 구약 성경에 주님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여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혜와 명철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셨던 성령이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자꾸 뭐 기도에다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려고 하는데 천만에. 저도 뭣도 모르고 구원받았을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금말머리에다가 벽 안에 그 눈이 파란 아주 잘생긴 서양 사람이 난 예수님인 줄 알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앞에 놓고 읽고 기도했어요. 어린애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고. 아,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금발에다가 파란 눈입니까? 이거는 어디서 만든 거죠. 어디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못 만나게 성경을 하는 게 하고 그 앞에서 막 그냥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이런 사람도 있어. 네? 결국 나중에 치워버렸죠 제가. 다니엘에 관한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그 인을 딱 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다리오가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분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변경될 수 없었죠.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그 셋째 날에 살리셨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회개했죠. 그들이 회개해서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유대인의 교회에서 유대인의 교회. 유대인들이 교회를 시작했죠. 사도들도 다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록한 사람도 전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제 18절 보니까 왕이 궁으로 돌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금식했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금식했대, 왕이.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셔가지고 6시간 동안을 있었어요. 근데 그 3시간, 마지막 3시간은 갑자기 그냥 깜깜한 밤처럼 됐죠. 하나님께서 비참에 잠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우리 사람도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겠습니까? 차라리 눈 감고 안 보는 게 낫죠. 옛날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 눈에 보는 앞에서 죽었잖아요. 자기 눈도 뽑히고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보는 앞에 죽인다는 게 이게 말도 못해요. 옛날은 선교사 인디안에서 선교하던 옛날에 어떤 의사 선교사가 결국은 그 인디안들이 자기를 오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부인을 그냥 처참하게 도끼와 칼로 그냥 죽인다는 얘기를 듣거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임당했잖아요. 어떤 일본 선교사는 자기 두 딸이 자기 보는 앞, 자기 딸하고 자기 부인이 자기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강간을 당하고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끌어묶고 그냥 그날로 또 복음전으로 갔다잖아요. 참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셨을 때 깜깜해가지고 아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 속에 계셨을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22편. 이거는 다윗 안에는 성령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할 것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정말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이 다리오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9절에 보니까 그냥 황급히 사자굴로 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그 다음날 새벽이 시작될 때, 새벽이 시작될 때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에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도 아침 일찍 새벽에 갔겠죠. 아직도 어두운 데 갔죠.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랬죠?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부터 너를 구해줄 수 있더냐 하더라. 애통하는 음성으로. 얼마나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마 왕은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 생각해보세요. 사자들이 이렇게 굶은 사자들이, 그 뭐 사자들을 굶겨놨지 않았겠습니까? 뭐 잔뜩 먹으면 물겠습니까? 어디 굶겨가지고 났겠죠. 그러니 뭐 틀림없이 죽었을지도, 죽었을 것으로 믿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져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줄 수 있더냐. 늘 섬기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모습을 봐야 돼. 감사하는 모습. 제가 여러분 얘기하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세신자를 맡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어떤 분, 집사님이 데려왔어. 어떤 여집사님이, 저기 자바에서 장사하는 분이요, 어떤 다른 자매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보고, 왜 교회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오자마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 집사님이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나는 소매상이고 이 사람은 도매상 아닙니까? 안 되니까 매일 와서 징징 울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장사가 안 되는데도 생글생글 웃더라 이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남편을 변호사를 만들었어요. 다 나이가 들어가서 자기 열심히 일하던 남편을 로스쿨 보내가지고 변호사 만들었는데, 그 사람 변호사 되니까 그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참나. 아마 그래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 사람.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지.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구역이었어요. 제가 교구장 할 때 구역이었어요. 구역 식구였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항상 감사하잖아요. 지금 경기가 나쁘고 그럴 때 그걸 볼 때요,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늘 섬기던, 네가 늘 섬기던 그랬죠? 뭐 어쩌다 한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불평하다 어쩌고 왔다 갔다 뭐 시험에 들었다 일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늘 섬기던 하나님. 다니엘이 큰 소리로 굴 속에서 얘기하죠.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영원히 사소서. 만세수를 합쳐들게 돼. 우리 개혁성경에는 만세수, 만전살라 이거야. 영원히 사소서. 그래, 영원히 사소서. 뭐라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안에 무죄함이 내 안에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 지금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자, 아주 정말 그 성령 충만했던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재미있게, 아주 미국 사람들이 센스 오브 휴머가 있어. 이거를 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가지고 사자들 보고, 너희들 나 잡아먹을래? 그러니까 사자들이, 글쎄 지금은 식욕이 없어서 사양하겠어.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자들이 다니엘 또 이렇게 기어나왔어. 그러니까, 야 그럼 너희들이 나를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소화불량이 어찌나 심한지 도저히 뱃속에 넣을 생각이 없어. 고만 내만 사양하겠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들 앞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잠시 후 사자 한 마리가 다니엘에게 뭐라는가 하면, 아이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좀 눕게나, 좀 앉아, 피곤하지 않아? 밤도 깊었으니 눈 좀 붙이게나. 그럼 피곤한데 한잠 잘까? 그러니까
사자 한 마리가 벌렁 두르렀더니 발짓을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내 배를 좀 베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 배를 베고 들어놓았어요. 그리고는 사자에게 미안하지만 말이야, 베개 노릇 해주면 좀 저쪽으로 돌아놓죠. 그래야만 내가 내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자가 있다가 배짱 한번 좋구만. 그래 좋아. 자, 이 정도면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다시 돌아놓아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돌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지금 반드시 누가 구해주러 올 것으로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암 그렇지. 그리고 다니엘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밖에서 다니엘아 소리를 부르고 이제 일어난 장면이 아주 재밌죠. 미국 목사님이 천사가 와서 했다랬거든. 하여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시는 하나님도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단의 우를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고 주님께 감사하며 구하면 다 구해줍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피하게 하신다. 끝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입을 봉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날래 큰일 날래 그러지 마시고. 무슨 큰일 났습니까? 우리한테 큰일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난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큰일 난 거예요. 보고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바빠가지고 천사들에게 명해가지고 너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를 둬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래요. 아니 뭐 하나님 뭐 하나님 문제지 뭐 나한테 무슨 문제입니까? 나 죽으면 주님 더 손해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저렇게 기도해요. 왜? 아니 뭐 하나님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한테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해요? 죄를 지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딸은 그냥 돈이 필요하면 문을 쾅 열고 들어와서 아빠가 그냥 기도하는데도 그냥 문을 쾅 열고 아빠 돈 내놔 그러는데 아들은 못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야 아버지한테 가서 말이야 너 돈 탈 때 내 돈 좀 타줄래? 잘못한 게 많거든. 그러나 잘못하지 않은 깨끗한 그 아이는 그냥 들어가서 돈 내 그러거든. 아니 목사지만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에? 그런 얘기를 나 들은 적 있어요. 그 목사의 그 테이블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걸 좋아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할 땐 내가 죄가 있구나 생각하고 빨리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사자로서 구해주신 주님, 우리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우는 사자 같은 그 사자와 천사들이 가는 지옥에서 우리를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오실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돌로 임봉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지혜와 명철로, 계획과 지식으로, 주님을 두루하는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다른 데서는 떨지 않고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떨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훈련을 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할 때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넘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들이 맡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 감사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향기가 믿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고 이제는 감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받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할 때
이 교회 성도들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군병이도 되지 않고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볼 때 멋진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볼 때 멋진 아름다운 신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볼 때 멋진 능력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